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시리즈, 키워드로 2015년 충북을 돌아봤습니다. 올 상반기를 강타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충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국민을 떨게 한 메르스 광풍을 충북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첫 환자가 보고된 지 20일 만인 6월 9일, 90번째 확진자가 옥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고 열이 나서 옥천 성모병원 빌렸다가 근데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옥천에서도 네 군데 병원을 빌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 통해서 오는 응급실로 왔습니다. 환자가 열흘 동안 옥천 일대를 활보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포는 현실이 됐습니다. 휴교령, 다중시설 전면 폐쇄, 직간접 접촉자 450명 집중관리, 인적이 끊긴 농촌은 농사조차 포기했습니다. SNS를 타고 온갖 위험벽까지 떠돌고 메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극성을 부렸습니다. 눈물겨운 메르스와 사투가 펼쳐졌고 7월 20일 마지막 자택 격리자가 해제되며 충청북도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주시고 평소대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후 침체됐던 청주공항이 연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기도 차츰 예전으로 돌아갔고 메르스 백서도 발간됐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을 빠르게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또 이제 치료 기관에서는 항상 이런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메르스 사태는 허술한 방역 체계와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온 가족 병문안 문화에 경종을 울렸고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